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오늘은 저의 페달보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 보드 개편을 하면서 SSD에서 페달보드 셋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직렬 연결로 그냥 사용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 스테레오나 웻드라이 사운드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몇몇 유닛들을 교체하고 시그널 플로우를 다시 구성하면서 SSD에서 페달보드 셋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약간의 피특질도 할 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드를 맞추기 시작한 시점은 2022년입니다. 그 전에는 POD HD500, Fractal AX8 같은 멀티 이펙터를 사용하긴 했지만 의미있게 톤을 만지거나 깊게 공부해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2022년 3월 제가 속해 있는 뮤지션스 클럽에서 기타를 지원해주셔서 그전에 쓰던 악기를 쓸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를 팔고 남은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학교에서 페달보드를 맞추는 동기들이 하나 둘 점점 늘어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페달보드를 맞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저의 보드 사진입니다. 저희 동기인 정한이 형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이펙터들도 있지만 드라이브 계열의 이펙터들은 거의 모두 바뀐 듯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서 지금의 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보드는 웻드라이 3웨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상황에 따라 3웨이뿐만 아니라 다이렉트 아웃이나 앰프 인풋으로 거의 모든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PBC10을 이용해 편리하게 프리셋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들으실 연주는 웻드라이 3웨이 설정이며 드라이 사운드는 빅토리 V40 더치스 앰프와 옥스박스를 통해, 웻사운드는 UFX 루비를 통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운드를 위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통한 시청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클린톤과 드라이브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톤을 사용하는지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톤입니다. 기본적으로 칼리컴프와 잔레인은 항상 켜두고 사용합니다. 칼리컴프는 특유의 샤프한 착색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른 컴프레서 페달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해줘서 처음 보드를 맞췄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레이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사서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톤을 잡을 때 잔레이 특유의 색깔 때문에 다른 페달로 바꿀까 생각도 하지만 그 색깔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리버브와 딜레이는 스트라이몬의 3대장 중 2대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만지기 쉽고 편리하고 소리도 워낙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버브를 3단계로 나눠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스트로크 같은 연주를 할 때 과하지 않게 들릴 정도로 세팅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아르페지오나 솔로 같은 연주에 적합하도록 세팅해 두었습니다. 평상시에 가장 많이 쓰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르페지오 시에 트레몰로를 걸어주면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세 번째는 스웰이나 기타가 뒤에서 깔아주는 연주를 할 때 과한 리버브 사운드를 만들어 두고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며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코러스 톤입니다. H90을 모듈레이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코러스 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H90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채널에서는 EQ를 걸어 샤프한 톤을 만들어주고 B채널에서는 코러스를 걸어 LA 사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클린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톤입니다. 첫 번째는 퍼즈입니다. 사실 제가 퍼즈 사운드를 좋아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리뷰를 보다가 잼 페달에 옥타우루스라는 페달을 접하게 되었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구글링하여 온갖 사이트를 다 뒤져보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뮬에 알림 등록을 해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림이 울렸고 웃돈을 주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옆에는 애시드 퍼즈의 옐로우 선샤인이라는 페달입니다. 옥타우루스를 부스팅해줄 페달을 찾다가 SSD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시도해봤는데 잔레이 칼리 76 이후로 듣자마자 바로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세 번째 페달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클링하게 부스팅해주고 뒷단에 와도 옥타우루스의 색깔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국내에 매물이 없어 구글링하다가 외국 커뮤니티인 기어 페이지에서 미국인과 중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시차와 언어 문제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친구 용규 덕분에 잘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페달을 어렵게 구해와서 SSD 사장님께 보여드리니 어떻게 구했냐며 상훈 씨도 완전 환자군요 라는 말을 들어 매우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퍼즈는 리얼 앰프에 물려서 마이킹된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톤이 표현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이킹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럼 옥타우루스와 옐로우 선샤인 각각의 톤을 들어보고 부스트한 톤도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빅토리 앰프는 살짝 크랭크업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버드라이브 톤, 리드 톤, 묵직한 리듬 톤입니다. 오버드라이브는 제이로켓사의 블루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달은 단독으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있는 비비프리를 부스팅해줄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비프리입니다. 이 페달은 솔로나 파워코드 피킹 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름지면서도 하이가 살아있고 쫀득한 느낌의 페달을 좋아해서 정한이 형의 추천을 받아 구매하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인이 부족할 때는 블루노트로 부스트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디스토션입니다. 오리진 이펙트의 리바이벌 드라이브 한로드 컴팩트 버전입니다. 이 톤 역시 기름지고 힘있는 소리가 좋아서 구매했습니다. 무엇보다 라베아의 리뷰 영상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라베아의 리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오리진 이펙트는 워낙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 망설임 없이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페달도 뮬의 알림 등록을 해서 거의 5개월 기다림 끝에 어렵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톤들은 상황에 따라 옥스박스에서 캐비닛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클린 톤도 물론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드라이브 톤은 마샬 계열의 캐비닛을 물렸을 때 더 뻗는 소리가 나서 자주 바꿔서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페달 보드에 대한 영상 잘 보셨나요? 이러한 보드를 만들기까지는 페달값만 대략 800만원이었고 보드 케이블값, 공임 등등 다 더한다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하는 돈을 들여 보드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프로 기타리스트들도 멀티 이펙터 하나로 잘 쓰시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큰 돈을 들여 마쳤겠습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페달 여행은 자기 만족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뜯어 고치는 그런 재미 아닐까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펙터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최종 단계라고 생각하여 영상을 남기게 되었고 제 성격상 비싼 물건을 사게 되면 아까워서라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부족한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은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